안녕하세요. 한샘 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저는 또 특정 업체에 왔습니다. 왜 왔냐면은 요 뒤에 차 뒤에 좀 보잘것없죠? 샤시만 있습니다. 이 차는 이게 원래 징계차였는데 덤프 트럭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근거리 원래 징계차 같은 경우는 단축이기 때문에 출근거리 조절하지 않고요. 이 차량은 그냥 덤프 트럭을 할까 아니면 하독수 적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독수 덤프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식에 260마력 주행거리는 10만킬로 뛰었고요. 지금 외관은 좀 보잘것없지만 요거를 적재함을 하독수 적재함 올리고 도색했을 때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 상태 완전 날것의 모습이고요. 특별하게 13년식 올해 기준으로 한 9년 지났네요. 특별하게 부식이 심하거나 썩은 부분 없고요.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. 보시죠. 타이어도 깨끗하죠? 그리고 네, 뒷타이어 반대쪽도 그러고 프레임 보시면 이런 상태. 네,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 평가나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덤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대해 주세요. 앞타이어도 이렇고 안에는 되게 들어요. 더럽죠? 네.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딱 되면은 마지막으로 실내 클리닝이랑 할 예정이니까 커버도 씌울 거예요. 기대해 주시고요. 요 차는 혹시 봉투불사 기운만요. 적재기 3700에 하독수 철판으로 깔을 거거든요. 요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 이외에 만들어진 하독수 덤프도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